안녕하세요.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셋을 같이 분석해보고 있는데,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셋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객이 인보이스 데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최근에 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퀀티티하고 유니프라이스를 곱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샀고 구매한 이제 내역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물건을 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에 있는 고객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신문기사. 하나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기사에 보게 되면은 고객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기업의 첫 번째 과업은 이제 고객 창출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볼때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게 이제 RFM 기법인데 보통 보게 되면은 고객의 상위 4%가 30% 매출, 혹은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낸다든지, 이렇게 소수의 고객이 매출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테일이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80% 고객에 더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을 더 많이 낼수 있다. 이런 기회를 조금 더 탐색해 볼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FM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의 최근성, 얼마나 이제 최근에 구매했고, 얼마나 이제 빈번하게 우리의 상품을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리 매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구입했던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구매한 고객일수록 회사의 마케팅 홍보의 반응을 보일성, 가능성이 클 것이고, 자주 구매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금액을 소비한 금액이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R F M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기사라서요. 이 기사를 같이 한번 참고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값이 이제 세 가지가 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우수 고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래서 최근에 샀고 구매 빈도도 높고 금액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수 고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고급 정보나 뭐 차별화된 뭐 오퍼링을 제공한다든지. 근데 이제 최근에 사지는 않았지만 빈도도 높고 그다음에 구매 금액도 크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 전환 유도를 위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구매 제품 종류 및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다든지, 요런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빈도는 낮지만 최근에 샀고, 그 다음에 많은 금액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품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구매 확률이 높은 제품을 이제 추천한다. 그리고, 구매 금액은 낮지만 자주 사고 빈번하게 최근에 이제 샀다 하는 사람들은 구매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이제 실시해서 이렇게 고객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RFM 분석이라는 거는 고객을 한 평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이제 기법. 요거를 이제 RFM 기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고 얼마나 자주 구매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구매했는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고객을 보는 기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RFM 모형 기사로도 이제 보기는 했지만 이 위키 문서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키 문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RFM은 가치 있는 고객을 추출해 내서 이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봤었던 내용처럼 거래의 최근성, 그다음에 빈도성, 그다음에 이제 규모 어느 정도 구매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신선식품, 온라인 신선식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콩나물, 우유, 두부, 식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주 구매한단 말이죠. 최근에 구매했고 거래 빈도는 굉장히 잦다. 그런데 거래 규모로 봤을 때뭐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제 자주 사도 사실 뭐 배송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고객이 비싼 물건을 사야지만 우리에게서 이익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싼 물건을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은 뭐, 우유, 콩나물, 두부, 이렇게 이제 산 금액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노트북을 샀다던가 냉장고나 컴퓨터, 가전, 이런 것들 금액 몇백만원짜리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 아무리 이제 자주 사도 노트북 하나라든지 냉장고 하나 가격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은 자주 사지만 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금액은 자주 구매하지 않지만 큰 금액을 쓴다 이런 고객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고객마다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콩나물 우유만 이제 사던 고객에게 조금 더 비싼 물건을 추천을 해서 조금 더 비싼 뭐 전자 제품 제빙기를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습기를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싼 물건들 추천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노트북, 냉장고 이렇게 이제 비싼 물건 샀던 사람들이 다른 저렴한 물건이 필요하지 않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비싼 물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한번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뭐 사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더 자주 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상품들 추천해 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캠핑용품을 하나 이제 봤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캠핑용품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이벤트나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게이 RFM 기법인데요. 여기 신문 기사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얼마나 자주 최근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구매했냐.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셋을 통해서 이 분석을 해볼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스코어링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데 RFM을 각각 5등급 등간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각 요소의 20%의 룰을 적용을 해서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5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군집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규칙에 따라서 나눠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형 회기 분석이라든지 다중 회기 신경망을 이용한 모형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일단 규칙 기반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똑같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고객을 군집화하는 실습도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파레토 법칙 한번 뭐 위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80대 20 법칙이라고 해서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의 20%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이제 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위 20% 고객뿐만 아니라 상위 80%의 이제 롱테일 고객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상위 20% 고객뿐만 아니라 여기 80%의 고객들도 충분히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RFM 기법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 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pd의 리드 언더바 csv 파일 다운로드 UCI 리파지터리에서 나 csv 파일이나 엑셀,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았다. 근데 엑셀 파일로 불러와도 되지만 저는 파케 형식으로 변환을 해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온라인 리테일, G집으로 이제 변환해 둔 파일을 불러 오게 되면요. 엑셀 파일을 불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에 2 e 해서 이렇게 상위에 2개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 쉐이프 값 해서 54만 건이고 헤드에 2 e 하게 되면 은 앞에서 이제 분석했었던 것처럼 이제 인보이스 넘버부터 시작해서 컨트리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텐션 분석했을 때처럼 유효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로우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ID가 있는 거. 하게 되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난널인 거. 그다음에 이제 퀀티티하고 유니 프라이스가 있는 것만 로우의 퀀티티가 0보다 큰 거. 그다음에 유니 프라이스도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데 이 조건을 이제 연결을 해서 쓰려고 하면은 조건을 묶어 주어야지만 연산자 우선순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ow에서 묶어서 이 조건을 일단 묶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54만 건이 아니라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게 되죠. row valid에다가 넣어 줄 텐데, row valid에서 shape 해 보게 되면은 39만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변수에다가 다시 재할당을 할 때는 copy라고 깊은 복사를 해 주게 되면은 이 로우 밸리드가 이 로우를 이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값을 변경했을 때도 여기에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해 주게 되면은 뭔가 이제 세팅 위드 카피 워닝과 같은 워닝 메시지가 뜨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효한 데이터만 추출했다면 다음에 이제 토탈 프라이스 값을 구해 주도록 할 텐데요. 퀀티티하고 유니프라이스 값을 곱해 주게 되면은 토탈프라이스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로우 벨리드에서 위에서 있는 퀀티티하고 그 다음에 유니프라이스, 로우 벨리드에서 유니프라이스 값을 가져와서 곱해 주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토탈프라이스가 되게 된다. 그래서 토탈프라이스 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고요. low under bar valid. 이렇게 출력해 보게 되면 뒤에 total price라는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생 변수 생성을 해 주었고요. low valid에서 disk drive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상치 값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75.34분의 수 값이 19.8인데 지금 맥스 값을 봤더니 16만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상치 큰 값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만든 로우 밸리드에서 이런 너무 큰 이상치 값 우리가 이런 고객들은 특별히 뭐 vvip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거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이상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객은 아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꼭 제거하는 게 맞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매출을 굉장히 크게 내주는 고객 한 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모션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고객은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말 VVIP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고 나머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세그먼트화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상치는 제외하고 쓰겠다. 요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받더니 퀀티티가 엄청나요. 유니프라이스를 봤을 때 2.08이면은 유니프라이스가 지금 50, 2, 4분의 수 중앙값보다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 일단 퀀티티 주문한 수량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머 아이디 이 고객이 정말 이제 많은 수량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로우 언더바 밸리드에서 이 고객이 주문한 건에 대해서 1, 4, 4, 6, 6 이렇게 해서 로우 밸리드 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만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건들은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총세 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주문 건수를 봤을 때도 가장 최근 12월 9일에 이렇게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요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너무 큰 값은 제외하고 이제 쓰겠다. 한 건은 제외하겠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외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ow valid에다가 이 값을 제외하고 한 건을 제외하고 넣어 주는데요. 이때도 깊은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로 o w valid에 다른 값을 이제 변경하거나 했을 때 setting with copy warning이 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덮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까지 해서 깊은 복사를 해서 한 데이터 로우 하나 이상치 값을 제거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데이터 확인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로우, 언더바, 밸리드에서 듀플리케이티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듀플리케이트 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keep 퍼스트 하게 되면은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만 사용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한다 하게 되면은 중복으로 이제 설문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처음 거를 남길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거 마지막에 한 설문이 진짜다 해서 마지막 거를 남기겠다 하게 되면은 라스트 이렇게 이제 남길 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첫 번째 걸 남기는 게 맞다 그 마지막 거를 남기는 게 맞다가 아니라 그 해당 비즈니스에서 어떤 게더 유의미 하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듀플리케이트 된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듀플리케이트 된 데이터를 모두 보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key false 하게 되면은 모든 중복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중복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Sort Underbar Values에서 여기에서 인보이스 넘버하고 스톡 코드 k 이런 이제 값들이 중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보이스 넘버, 그 다음에 이제 Stock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해주게 되면은 확실히 중복이 된게 똑같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인보이스 넘버도 똑같고, 스톡코드도 똑같고,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유닛 프라이스도 완전히 이제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서 남기든지 말든지.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복 데이터 남는 거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댓글 남길 때 새로 고침을 두번 누르게 되면은 뭐 댓글이 뭐 여러 개세번 연속돼서 남긴다든지 남겨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중복으로 남게 되거나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중복으로 이제 남게 되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남길지 제거할지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랍 듀플리케이츠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이때도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를 제거해 주는 게 드랍 duplicate 이츠 그다음에 만약에 인보이스 넘버가 같다면 그중에 하나만 남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기준을 정해서 중복을 제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처리를 다 했다면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남기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df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RFM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데이트가 데이트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해 주게 되면은 데이트타임 64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타임 64 형식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우리가 DT Accessor 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에서 이제 쓸수 있는 기능들. 이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dt 억세서에 있는 뭐 연월일 시분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라스트 타임스탬프를 구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 주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센시 계산을 위해서 해당 주문에서 가장 최근에 주문이 일어난 그 시간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last time stamp를 한번 구할 텐데, 이거는 마지막 영업일. 가장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서 가장 최근에 구매가 일어난 시간을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max 값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df에서 invoice date. 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 맥스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날짜를 하루, 이틀, 삼일 가장 최근 오늘 구매했다. 1, 어제 구매했다. 2, 그저 그저께 구매했다. 3.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구매했다. 뭐 7. 요런 식으로 이제 남기는데 마지막 영업이라고 같은 날 구매 한 건에 대해서는 0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1로 남기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를 하루 더해서 이 데이터에 있는 마지막 영업 거래일을 이제 생성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럼 타임 델타에서 여러 가지 타임 델타 옵션을 쓸수 있는데 데이스에서 하루를 더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하루가 더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last time stamp라는 거는 최근 거래 기준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1을 더해준 이유는 마지막 날을 그냥 1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트 분석할 때도 첫 번째 구매한 달을 0이 아니라 1로 만들어준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지막 거래 일에 이제 거래가 일어난 데이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객별로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값을 구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df에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커스터머, ID 값을 그룹 바이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해서 우리가 여러 연산을 이제 해 주도록 할 텐데, 일단 리센시 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 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냐가 이제 리센시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리센시 값을 먼저 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값들 구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인보이스 데이트를 사용을 해서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데이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람다 해가지고 익명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요 x 값에 x 값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이제 그대로 반환을 해 주게 되는데 일단 여기 x에 맥스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구매한 날짜가 되겠죠 그 마지막 영업일에서 마지막 구매한 날짜 그 고객 아이디가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게 언제냐, 며칠이 됐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 주는데,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타임스탬프 값이기 때문에, 데이스에서 며칠째 구매인지, 요거를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 데이트가 가장 최근에 이틀 전이다. 뭐, 326일 전이다. 75일 전이다. 그다음에, 요 뒤쪽에 보면은 4일 전, 43일 전, 8일 전, 요런 식으로 고객 아이디별로 최근에, 며칠 전에 구매한 게 가장 최근이냐. 오늘 구매했다 하면은 1, 어제 구매했다 하면은 2 요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서 인보이스 데이트를 가지고 이제 가장 최근에 언제 구매했는지 요거를 이제 구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프리퀀시를 구할 텐데 프리퀀시는 인보이스 넘버를 빈도수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카운트 값 구하게 되면은, 인보이스 넘버는 이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만약에 콩나물, 두부, 우유, 식빵 이렇게 샀다라고 하면은, 한 인보이스 넘버에 행이네개가남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세서 주문 한 건, 한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스톡 코드까지 이제 같이 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 값 하게 되면은, 중복을 제외하지 않는 값이다. 그래서 스톡코드가 여러 개면은 그 개수가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탈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구매했냐? 전체 구매한 금액의 합계를 이제 구해준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 주게 되면은. 얼마나 이제 최근 며칠 전에 구매했으면 구매한 지 이제 며칠이 되었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자주 구매했고 프리퀀시 그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합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리밸유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값을 RFM이라는 변수에 넣어 주고 재사용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rfm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컬럼 정보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리네임 해서 직관적으로 바꿔 주도록 할 텐데 리네임에 columns 하고 여기에 인보이스 데이트는 리센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리스트로 한꺼번에 이제 바꿔 주셔도 되고 키밸류 값으로 해서 어떤 컬럼은 뭐 어떤 컬럼은 뭐 요런 식으로 바꿔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보이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세 개밖에 없으면은 리스트로 그냥 한꺼번에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컬럼이 여러 개다. 뭐 수십 개가 되는데 특정 컬럼 이름만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킵 베이유 값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은 조금 더 쉽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 밑에서 rfm 다시 불러오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다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영이 되게 돼요. So,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베이유. 이제 rfm 값을 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RFM 값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값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RFM.describe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 통계값을 구해 볼 수가 있죠. 기술 통계값을 구했더니 여전히 이렇게 이상치가 있고 프리퀀시 이상치가 있다. 그다음에 리센시 보게 되면은 75%가 142 그다음에 맥스 값은 3 7 4일죠이렇게 이제 RFM 값에 대한 디스크라이브 값을 구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히스트 에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로그가 출력되는 거는 세미콜론은 줄바꿈을 의미하게 되는데 줄바꿈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로그가 출력되지 않고 간결하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여기에서 빈즈에서 50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막대를 잘게 50개 만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막대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구간을 잘게 나눠서 데이터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된 수치 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보게 되면은 위에서 봤었던 이런 기술 통계 값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머니터리 밸류, 지금 이상치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중앙값이 668. 근데 요 앞쪽에 상당히 중앙값이 가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센시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에 요것도 대부분 다 앞쪽에, 왼쪽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위에서 구했었던 이 RFM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시각화해서 해보고자 한다면 박스 플롯으로 그려보시는 방법도 있죠. 근데 박스 플롯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상치 값 때문에 자세히 4분위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스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집화 할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그 사이즈는 이상치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 4분의 2 숫값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센시하고 프리퀀시하고 모니터리 밸류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 값이 상당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같은 Y축을 이제 공유해서 그리게 되면은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센시만 따로 이제 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RFM에 리센시하고 그리게 되면은 리센시 값만 따로 그릴 수가 있죠. 데이터는 rfm x에다가 리센시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4분의 2 수가 다른 데이터들 위에서 이제 그렸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기 괜찮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봤을때 이상치가 있기는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통계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RFM 기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f m 모형 같은 경우에 여기 각각 등급을 5등급으로 할지 뭐 4등급으로 할지 3등급으로 할지는 그건 우리 비즈니스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 나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다섯 개로 나눈다 라고 하게 되면 은 세그먼트가 굉장히 잘게 다녀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세분화돼서 할수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세분하게 하기 어렵다. 한 3, 3등급 정도만 나누자 해가지고 좀 마케팅 등급을 이제 단순하게 관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정답은 아니다. 근데 위키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다섯 등급으로 등 간격으로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같은 간격으로 나눌 때는 판다스에 있는 큐컷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컷이랑 큐컷 데이터를 나누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컷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이 위에서 그려 봤었던 이 히스토그램 방식이다. 히스토그 이 머니터리 밸류를 구간을 똑같이 나눈다 만약에 빈이 10개다 아니면은 빈이 5개다 조금 단순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금액을 똑같이 다섯 등분 해갖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요렇게 구하는 게 같은 간격으로 동일한 이제 길이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이제 개수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위에서처럼 데이터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 길이로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데이터가 다르게, 다른 개수가 이제 들어있게 돼요. 근데 이 구간마다 데이터의 개수를 똑같이 들어있게 나누는 게큐컷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때 학교에서 절대평가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뭐 A, B, C, D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누고자 한다. 뭐 100점이 있는데 그 100점을 A, B, C, D라는 점수로 만들고자 한다 하게 되면 컷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일 개수로 이제 상대평가하고자 한다. 하게 되면 이제 Q 컷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에 따라서 컷이냐 Q 컷이냐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Q 컷 같은 경우에 4분이수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25%, 50%, 75% 이렇게 나눈 게 데이터의 개수로. 일열로 쭉 줄을 세웠을 때 4분의 1 개수가 있는 데이터가 여기쯤, 그 다음에 절반 중앙값이 여기, 그 다음에 3, 4분의 2 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동일한 이제 개수가 들어가게 나누는 게이 Q컷이다라고 이제 보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제 나누게 된다. 들어있는 개수가 같은 비율로 나뉘게 돼요. 물론 홀수가 들어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개 데이터의 수량이 홀수거나 정확하게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누기 나눠 떨어지는 수가 아니라면 개수가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비율로 나누는 게요 큐컵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절대 평가로 나누지 않고 상대 평가로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점으로 나눌 건데요. 여기에서 그 레이블 값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지를 한번 사용을 해서 1점에서 5점까지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얘를 리스트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5점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리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일수록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오래 될수록 점수를 낮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5에서부터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 요건 스텝 값을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0까지 해주게 되면은 5, 4, 3, 2, 1 이렇게 값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r 값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A, B, C, D, E,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수화해서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점수를 다 더해서 그 고객들의 이제 점수를 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2, 5, 5, 5, 3, 5, 5, 1, 5 이런 식으로 집단별로 점수를 구하게 되면은 만약에 다 5점이다. 그래서 만점이 15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점수는 3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5점인 고객이다 라고 하게 되면 RFM 값이 다 높은 거고, 그 다음에 3점이다 하게 되면 RFM 값이 다 낮은 고객이 되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 3, 1, 5 해서 보게 되면 RFM이기 때문에 R값은 3한 보통이고, 1값 F 같은 경우는 빈도 굉장히 적은데, 5, M 값이 높다라는 거는, 어, 이 사람은 자주 구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을 구매했고, 구매한 지는 조금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FM 값만 보더라도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다. RFM 측면에서의 고객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FM 레이블 값을 정해 주는데, 리스트에서 레인지하고 다시 1에서 6까지 하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데, m 값하고 f 값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1점에서 5점으로. f r e 프리퀀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주고 m 값 같은 경우에도 값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은 스코어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센시만 반대로 주고 나머지는 높을수록 크게 주는데 컷 사이즈 우리가 다섯 개로 지금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 우리가 R과 F와 M 값에 대해서 Q컷을 이제 해주도록 할게요. 컷보다는 이제 Q컷을 해줄 거기 때문에 Q컷이라고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Q컷 p d 의 Q컷을 이제 해주는데 처음 사용한다 하게 되면은 요런 기능에 대해서는 도움말. 를 이제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말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x 값, q 값, 레이블 값을 넣어줘요. x 값 같은 경우에는 rfm이라는 변수에 리센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 리센시 값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는 게 이 X값, 시리즈 값을 이제 넣어줘요. 1D 어레이나 시리즈를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값에다가는 이 리센시 값을 넣어주고요. Q값에다가는 이컷 사이즈 몇 개로 나눌 건지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에다가는 이 위에서 나눠줬던 R 레이블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우리가 나눠준 R 컷의 값이 잘 나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4321로 알컷 값이 잘 나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배유, 카운츠 값 해보게 되면은 지금 개수가 888883866858843 이렇게 나뉘었어요. 지금 비율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똑같이 같은 개수로 나뉘지는 않았지만 20% 비율로 비슷하게 이제 나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F값하고 M값도 똑같이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 값들 가져다가 똑같이 적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R값 만들었고요 Q값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Q레이블값 컷사이즈는 똑같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값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리밸류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q 레이블 그다음에 m 레이블 이렇게해 주고 f 레이블. f 레이블, q m 레이블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fm 값이 다 이제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같은지 아까 r 값 한번 봤는데요. 아래 value count 해서 1 비율로 보게 되면 다 20%씩 들어 있고 그다음에 f 에 배율 카운트해서 1 하게 되면은 약 20%씩 20%, 20 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Q 컷값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개수로 나누어지는데 나눠서 이제 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비율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Q 컷으로 이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약 20%씩 다섯 개의 등분으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rfm 이라는 거를 우리가 요 rfm 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rfm 값을 하나씩 넣어줄 텐데, 여기에다가 r 값, f 값, m 값,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 s 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변수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M에다가 rfm 에다가 rfm.assign 네, 해주는데요. R이라는 컬럼에다가는 위에서 만들어준 R의 큐컷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는 F의 큐컷그 다음에 M에다가는 M의 큐컷을 넣어주고 RFM.head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RFM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RFM 값이 새로 이제 생성이 되었다. 새로운 RFM이라는 이제 컬럼이 이제 생성이 되었어요. Assign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위에서 이제 넣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보는 이제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 RFM 세그먼트를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RFM 세그먼트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구해 보는 거예요. 4, 4, 5, 4, 2, 5, 3, 5, 5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R값, F값, M값이 어느 정도다? 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RFM 이렇게 이제 갖고 와 보게 되면은 RFM 값이 각각 들어 있는데요. 요 R 값을 s t 타입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고 플러스 RFM에서 R F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로 더 해주는데 얘가 문자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바꿔줘야지만 이렇게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R 값, F 값, M 값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은 요 세그먼트 값. 을 보실 수가 있죠. 111 하면은 최근에 구매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빈도수도 적고 그 다음에 구매금액도 적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555다라고 보게 되면은 어 최근에 구매했고 그 다음에 구매빈도도 높고 구매금액도 높은 고객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 rfm 세그먼트만 보고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커스터머 아이디 값만 봤을 때는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RFM 세그먼트를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어,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하고 RFM 분석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RFM 스코어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RFM 스코어에 대한 세그먼트 점수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RFM. 요렇게 이제 더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S type int. 하면이제 숫자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를 sum 하게 되면은 다 더해 주게 돼요. 그때 이때 sum 할때 e x i s 1 이제 컬럼으로 이제 더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몇 점인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요 RFM 값을 보게 되면은 115일 때 더해서 7, 55일 때 15.234일 점때 더해서 9, 444일 때 12.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RFM 스코어를 구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RFM 세그먼트 값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렬을 해서 그래프로 그려 보도록 할 텐데요. s n s b a r f l o t 으로 데이터는 RFM으로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x축 값에다가는 RFM 세그먼트 값으로 우리가 요 기사에서 봤었던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FM 세그먼트 값을 가지고 와서 넣어 주고 y 값에다가는 RFM 스코어 값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RFM 세그먼트 값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여기에서 RFM 세그먼트 값으로 정렬을 해보거나 아니면 스코어 값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소트 벨 유스 하고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RFM 이제 세그먼트별로 정렬을 해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죠. 111, 112, 11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점수가 제대로 구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FM 값을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3차원 형태로 고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3차원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이제 그 프로젝션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 주는데 스캐터 플러스를 그려 주도록 할게요. 스캐터 3D에다가 RFM의 R값 그다음에 RFM의 F값 그다음에 RFM의 m값,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고객이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q컷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원래 값,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값을 3차원 형태로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값을 그냥 3차원 형태에 뿌려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몰려있어요. 왜냐하면 이상치도 있었죠. 요런 값들이 이제 이상치다. 근데 이런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 요렇게 좀 특이한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이제 찾을 때는, 요 그래프가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고객을 같은 간격으로 나눠서 세그먼트화 해서 보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RFM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고객을 같은 간격으로 나눠서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고객을 조금 자세하게 구분해서 이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RFM 세그먼트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고객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 F M 값에 대해서 히스토그램도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R F M 스코어까지 이제 그려주었어요.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베이유 해가지고 그렸고, 그 다음에 좀 S 타입 전부 다 int 이렇게 이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R F M 값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고. 빈즈에서 막대 다섯 개, 우리 구간 다섯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RFM 막대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f i g size는 한10,6 이렇게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Q 컷을 하지 않고 컷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가 이렇게 한쪽에 굉장히 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큐컷을해 주었기 때문에 R, F, M 했을 때 비슷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개수로 나뉘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비율로 해서 R, F, M 값에 각각 구간에다가 이제 고객들을 이제 담았고 R, F, M 세그먼트 했을 때도 각각 구간별로 비슷한 비율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값을 봤을 때는 이제 더해서 이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RFM 값에 따라서 이 값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그룹 바이 값으로 해서 실제 값하고 그 RFM 값하고 한번 스코어 값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rfm.groupby에서 여기에서 rfm 스코어 값으로 해서 실제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fm 값이 얼마일 때이 rfm 스코어 값이 5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모뭐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배유가 어느 정도 값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해 보는데 리센시라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을 이제 구해 보게 되면은 RFM 스코어가 한 3일 때는 한 278일 전에 구매했다. 그 다음에 RFM 스코어 값이 15다. 그럼 만점이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5일 전에 구매했다. 구매한지 5일 이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값 F 값도 볼게요. 프리퀀시 도민 평균적으로 그 RFM 스코어 값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값인지를 이제 보고자 한다. 그래프로 이제 그려서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조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이제 보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그룹 바이를 RFM 스코어라든지 R 값, F 값, N 값 따로 해서 구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리퀀시는 빈도수인데 15점 정도 된다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439회 정도 주문했다. 3점이다. 그럼 보통 한 7회 정도 주문했다. 그 다음에 10점이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평균 61번 주문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럼 이제 머니터리 밸류도 보도록 할게요. 서 머니터리 밸유 값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합계값. 이랑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구매하고 합계 값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민하고 이제 썸값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평균값하고 썸값하고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구했더니 뒤에 이제 소수점이 이제 같이 있어서 조금 보기도 어렵고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색깔을 조금 칠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스타일 점 배그라운드 그라디언트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렇게 이제 색깔 칠해서 보는 이제 기능들이 있잖아요. 판다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서 보면은 값이 많을수록 색이 진하게 표시가 되고 값이 적을수록 연한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다 소수점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포맷해서 .0f 하게 되면은 소수점은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천 단위로 컴마 찍고 싶다 하게 되면은 천 단위로 이렇게 컴마까지 찍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점이다. RFM 스코어가 이 고객이 15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 금액, 350만 정도의 금액이 이제 총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적으로 11만 정도를 이제 구매했고, 3점이다 하면 138, 그 다음에 10점이다 하게 되면은 1123. 그래서 그 고객이 그 점수에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표로 분석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RFM 기법을 통해서 고객 세분화를 해서 고객을 이제 다섯 개씩, 리센시 다섯 개, 프리퀀시 다섯 개, 이제 모니터리 밸류도 다섯 개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고객을 굉장히 잘게 세분화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고객을 이제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그 고객을 조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덜 세분화해서 이제 나누고 싶어요. R F M 세 가지를 다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 고객을 조금 더 단순하게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고객군을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크린샷을 떠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V V I P V I P Family Welcome 이런 등급도 있고 P P 뭐 M C B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고객군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군을 조금 단순하게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 알라딘에서 고객을 나눈 것처럼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단순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FM 클래스라는 이제 새로운 파생변수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RFM하고 이제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RFM 스코어 값이 있죠. 그래서 이 스코어 값은 RFM 값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바탕으로 고객군을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PD의 Q컷으로 나눠주는데, X값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Q에다가 몇 개로 나눠줄 거냐? 세 개로 나눠줄 거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고객을 나눴고 여기 이제 나눈 구간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네 개로 나눈다 하게 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으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2에서 7까지, 7에서 11까지, 11에서 15까지, 이렇게 나눴다 하는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 구간이 뭐 2에서부터 7까지 해당된다, 11에서 15의 구간에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우리가 앞에서 해 주었었던 것처럼, 앞에서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줬어요. 그럼 그 숫자로 1, 2, 3, 점수화해서 넣을 수도 있죠. 앞에서 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고객의 등급이 실버인지 골드인지 플래티넘인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기존의 RFM 스코어 값이 조금 자세하니까 고객을 등급을 한세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요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고객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rfm 클래스까지 나눠 주었어요. 그러면은, 요 값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rfm.groupby 해서 rfm의 클래스, 언더바 클래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rfm 스코어 값에 대해서 기술 통계 값, 디스크 라이브 해주게 되면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실버는 3에서 7까지 골드는 8에서 11까지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12에서 15점까지가 각각 실버 골드 플래티넘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클래스별로 이렇게 위에서 그룹바이 하기도 했었는데 막대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 여기에 대한 이 평균값 5.2, 9.4, 13.4 요거를 시각화해서 이제 그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FM 클래스별로 박스 플롯으로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구간별로 박스 플롯으로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도 이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s n s p o i n t p l 으로 그려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rfm x축에다가는 r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휴 값에다가 rfm 클래스별로 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y 값에다가는 rfm 스코어 값을 보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리게 되면은 최근 값에 R 값에 해당되는 뭐 RFM 스코어는 어느 정도고 클래스별로 클래스가 이렇게 각 구간별로 확연하게 나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R 값, 리센시 값도 이렇게 잘 나뉘었는데요. F 값이나 M 값도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 값도 잘 나뉘었고 M 값도 이렇게 잘 나뉘었어요. 그러면은 이 RFM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골드, 실버, 플래티넘 이렇게 이제 나눠 주었는데요. 위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룹 바이 해서 지금 만들어준 RFM 클래스를 그룹화 해 주도록 하고요. 어그리게이션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리센시의 값에 대해서는 평균값 구하게 되면은 실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한 170일 평균적으로 170일 이내에 왔던 사람, 골드는 65일,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19일 이내에 왔었던 사람들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퀀시 값에 대해서도 민 평균 구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실버는 17회, 골드는 55회. 플래티넘 고객 같은 경우에는 226회 정도 구매 횟수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 값하고 이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r f m 의 Columns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리 배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연산을 해보고 싶다. 그럼 리스트에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민값, 평균값, 그 다음에 썸값, 그리고 카운트값.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모니터리 밸류의 평균적으로 5242. 그다음에 골드는 1005, 실버는 4411. 그다음에 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플래티넘에 해당되는 고객이 빈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골드, 실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이 개수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뭐30% 정도씩 33% 정도씩 나눴을 텐데 완전히 이제 똑같은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 값도 위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 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맷에서 점 0f 하게 되면 소수점 제외하고 볼수 있고요, 컴마 찍어주게 되면은 천 단위로 컴마 찍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천 단위로. 콤마까지 문자열 표기까지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 플롯을 통해서 RFM 별로 분포를 시각화 해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페어 플롯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RFM 하고 한 번에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페어 플롯은 그리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그리기 위해서 샘플 100개 정도만 뽑아서 먼저 그리고 조금씩 이제 늘려서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다음에 휴에다가 (rfm) 언더바 클래스 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은 각각의 클래스가 실제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게 잘 나뉘었죠. 구분이 돼서 잘 나뉘었다. 그래서,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했을 때, 3분의 1씩 나누도록 했기 때문에, 3분의 1씩 잘 나뉘었고, 그 다음에, 리센시가, 프리퀀시가, 머니터리 밸류가, 지금 여기서 약간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지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약간 이제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RFM 스코어 값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부드러운 선으로 얘가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여기 겹쳐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 RFM 스코어 값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퀀시랑 리센시 값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다.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이 이렇게 데이터가 한쪽에 몰려 있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간화 하게 되면은 고객들을 조금 더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0개 조금 더 많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페어플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점을 이제 찍어서 그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많이 그려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려지는데 일부만 샘플링해서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rfm 값으로 코 o r r e l a 을 구하는데 지금 value e r 가난 거는요. select dtypes에서 include의 number. 만 갖고 와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자로 만들어 준게 이제 골드, 실버, 플래티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이 이제 코릴레이션 값에 이제 들어가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제 뉴메리곤니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셀렉트 d 타입에 넘버 에 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코릴레이션 값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이제 상관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보고자 할때 s n s h 트 t m 으로 correlation 구한 값을 요렇게 히트맵으로 그려주는데요. annotate to로 해주게 되면은 그 correlation 값들 요 안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correlation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상관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컬러를 쿨 cool, 웜처럼 대비되는 색상을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삼각형 이제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도록 할 텐데 히트맵은 밑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코릴레이션 값에 위에 이제 상 삼각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지워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코릴레이션 값으로 mp에 원스라이크해서 like 1로 채워준 이제 행렬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1로 채워준 삼각형을 맞는데 m p 하고 Try Up이나 Try L이나 U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상삼각 행렬이나 하삼각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마스크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마스크 값을 씌워주게 되면 은 어차피 대각선은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0, 마이너스 0.20,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2 이렇게 대각선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주 보고 있는 값들 헷갈리니까 상상각 행렬로 마스크 처리해 주고, 보게 되면, 은 리센시하고 RFM 스코어 값은 약간 양의 음의 상관, 0.7의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은 리센시 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인 값일수록 우리가 점수를 더 높게 주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음의 상관이 있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프리퀀시하고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양의 상관이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RFM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세그먼트화 해 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화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에다 응용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은 to u n d e r csv로 rfm.csv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덱스 값이 커스터머 아이디 값이에요. 그래서 pd에 read u csv로 데이터에 rfm.csv 불러오게 되면은 인덱스 값을 제외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인덱스는 true 해 가지고 기본값이 인덱스가 true예요. 그래서 인덱스 값 같이 저장해 주게 되면은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이렇게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 그다음에 RFM 클래스까지 저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습은 어떤 실습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뭐 골드, 실버, 플래티넘과 같은 고객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등급을 우리가 특정 기준 뭐 직전 3개월 구매 실적이 뭐 9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름대로 그 서비스만의 규칙을 정해서 이런 이제 고객 등급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다음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는 등급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따로 관리하는지 등급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RFM 분석을 한 이유는 이렇게 고객이 한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있게 되면은 이 고객을 나눠서 구분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고객을 나눠서 세분하게 세그먼트화해서 보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판다스의 큐컷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컷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쓰는 절대평가 방식은 컷을 사용한다면 여기에서처럼 같은 간격으로 나누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큐컷을 사용한다 라고 보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신문기사 에서처럼 RFM 기법을 통해서 고객 세분화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메일이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고객 마케팅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는 높은데 프리퀀시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주 접속을 할수 있도록 뭐 출석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이 고객이 자주 구매하다가 최근에 리센시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매한 지뭐 1년이 됐다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뭐 만원 쿠폰을 드릴게요. 만원짜리 물건을 1 0 0원에살수 있는 쿠폰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이런 RFM 기법은 이제 전통적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